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코로나19 그런 위기 속에서 그리고 방학을 잘 보내시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2학기 진행 계획과 평가 안내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9월 1일이 우리 개학일이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2주 정도 원격 수업이 없고 이제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오늘 2학기 역사 과목 진행 계획 그리고 평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 순서는요. 2학기 진행 계획 안내 그리고 2학기 평가 안내 그리고 진도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리고 수업 방식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교과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2학기 진행 계획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1반부터 5반은 임미 선생님이 하시고 6반에서 10반까지는 정해인 아예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을 합니다. 1학기와 변함은 없죠. 그 다음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의 그런 피드백, 그 여러분들과의 그런 소통,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는 피드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매시간 수업이 끝나고 EBS 온라인 클래스 원격 수업 진행할 때는 구글 설문을 통해서 1인 1질문을 하는 시스템으로 1학기와는 조금 다르게 변경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없더라도 그런 사적인 질문을 뭐 이런 인권 침해적인 거 말고요. 그런 질문, 수업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학기와 마찬가지로 EBS 수업, EBS 강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자체 제작 영상을 통한 수업이 진행됩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체 제작 영상을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수업 때는 우리 9월 1일부터가 원격 수업이 전학년 원격 수업으로 바뀌었죠. EBS 온라인 클래스 역사방에서 자신의 학급방을 찾아서 수강하는 겁니다. 1학기 때까지는 학년별 시간표였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같은 강의를 들으면 됐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똑같지만 방에 찾아 들어가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이 반이 1차실에 들을 수 있고 어떤 반이 2차실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학급방에 들어가서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반 강의에 들어가서 보시면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자신의 학급방에 들어가서 수강해 주셔야 합니다. 자, 2학기 평가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2학기 지침에 따르면요, 지필평가로만 평가를 할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논술형 평가로만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시간 수업에서의 평가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논술형 평가는 꼭 진행해야 되는데, 논술을 지필평가에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는 추세죠. 그래서 2학기 2학년 역사는 지필 플러스 수행 비율이 8대 2나 7대 3이 됩니다. 왜 이렇게 애매하게 표현되냐면요. 원래는 우리가 방학하기 전까지 3분의 2 등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 9월 11일까지 전학년 원격으로 전환되고 아무리 못해도 두개 학년 등교는 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2단계가 장기간 지속되면은 수행평가 비율은 8대 2입니다. 그리고 혹시 갑자기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면은 7대 3. 원래 짜놓은 7대 3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필평가 같은 경우에는 12월 15일 화요일부터 17일 목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범위는 우리가 저번에 후삼국 시대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갔었는데요. 이번 기표평가제는 고려부터 조선 후기 실학 정도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9, 10, 11, 3달 한 2주 정도니까요. 다음으로 수행평가는요, 논술형 20점과 신문기사 작성하기 10점인데요. 2단계 이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예 학교를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두 개 학년 등교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 두 번째 신문기사 작성하기, 고려 정치 경제 사회 모습이 담긴 기사를 작성하는 10점짜리 수행평가는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평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논술형 평가 20점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 논술형은 1학기 때 봤던 신라의 삼국통일 수행평가 형식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에 네 문제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달아주시고 뒤에 논술형 500자 작성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주제는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변화할 때 신진사대부 간의 갈등, 어떻게 나라를 유지할 거냐 뭐 바꿀 거냐 이런 갈등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 쓰는 거고요. 몽골과의 항쟁과 국민왕의 개혁에 관해서 간단하게 단답식 쓰는 네 문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평가 계획 안내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진도 계획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달에는 고려에서 여진과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고려를 아마 9월 달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등교를 했을 때 바로 수행평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 조선을 시작해서 사림의 등장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11월 달에 임진왜란부터 탕평 정치, 12월에는 조선 후기부터 실학까지 나가면 진도가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동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시 전까지 세도 정치까지 끝내서 한국사, 역사의 단원을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못 나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진도는 이런 식으로 나갈 예정이고요. 수업 방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방식은 크게 1학기와는 다른 점 크게 없어요. 1학기에도 EBS 원격 수업했을 때 시대순으로 알아보는 한국사라는 큰 틀로 한 20에서 25분 정도의 차시별 한 단위 정도의 한 개 정도의 영상을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수강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설문을 통해서 질문 남기는 거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1분 리뷰를 통해서 제 맘대로 제가 끊는 1분짜리 영상을 복습 차원에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격 수업 때 학습지 정리 잘 안 하셨죠? 학습지 정리 영상도 이번에는 뭉탱이로 막 20쪽 30쪽씩 하나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한 5쪽씩 정도 아니면은 초단원 중단원별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행평가 대비 영상 또 올려드릴 겁니다. 2번, 3번, 4번은 1반부터 10반 학생들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줌으로 실시간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하기 전에는 제가 꼭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라든가 아니면 카톡으로 꼭 주소 그리고 아이디 등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줌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방식,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진도 계획 등등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은 환영이고요. 이런 코로나19 빨리 2단계 혹은 3단계 이런 상황이 종식돼서 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